그렇게 먹기만은 되게 좀 아쉬운데 저는 시나몬을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뭐 많은 분들이 김치찌개 돼지고기를 넣는 걸 좋아하고 참치 넣는 것도 좋아하죠. 좋아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시나몬과 초코가루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시나몬 초코를 한번 뿌리도록 뿌려서 하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려서 하는 방법이요? 네. 뿌리는 방법도 제가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해볼까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나몬과 초코가루가 첨가된 아이스 카푸치노를 한번 둘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나몬 아이스 카푸치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먼저 붓고 똑같이 제가 미지한 우유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4cm 남기고 네, 부어주고 그 다음에 잘 저어준 다음에 위에다가 제가 거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지한 거품을 올렸는데 만약에 이때 우유 거품이 좀 온도가 높다면 미지한 거품보다는 차분히 쓰는 게 좋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던 방법입니다. 시나몬을 위에다 이제 뿌려주는 거죠. 듬뿍 뿌려서 시나몬 향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여러분이 보셨던 시나몬 카푸치노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똑같이 이제 만드는데 시나몬 뿌리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찬우유, 아까처럼 찬우유를 한번 또 부어볼까요? 또 이렇게 저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시나몬 자체를 여기다 이제 뿌리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요? 가운데다 뿌려주면 이제 그 은은하게 마실 때, 좀 강하게 올라오지 않고 좀 부드럽게 올라오기 위해서 저는 중간에다가 시나몬을 좀 뿌려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재료인데 또 드셨을 때 어떤 그 느낌이, 향에 대한 느낌이 조금씩 아마 다르게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요? 이렇게 우유거품을 끼워줍니다. 그럼 볼 때도 어떻게요? 이렇게 참 벽쪽으로 이렇게 부어주면 아무래도 그 시나몬 색깔이 벽쪽에 많이 안 보이게, 사실 지저분한 건 아닌데 시나몬이 옆 잔벽에 많이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위에는 어때요? 그림을 그리셔도, 아까처럼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어때요? 시나몬을 뿌리는데 시나몬은 어때요? 조금만, 많이 뿌리지 말고 이렇게 표시만 될 정도로만 이렇게 살짝만 뿌려주시면 훨씬 더 어때요? 안정적으로 어떤 은은하게 올라오게, 좀 부드럽게 올라오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위에다 뿌린 거, 중간에다 제한 시나몬 뿌리고 위에다가 뿌린 거. 얘도 어떻게요? 똑같이 한번 초코가루를 한번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유 4cm 잘 저어주고, 이렇게 저으실 때도 좀 빠르게 저으셔야 돼요. 네, 저는 저어준 시간이 길면 얼음이 녹아버리니까 우유 거품은 항상 곱게 펴주는 거 잊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그 다음에 초코 가루를 또 어떻게요? 듬뿍 뿌려서 초코 향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똑같이 이번에는 어때요? 제가 또 초코 가루를 또 가운데다가 또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네, 찬 우유 쓸 수 있고 미지한 우유 쓸 수 있다는 거. 자, 한 다음에 이제 초코 가루를 여기다가 이제 뿌리는 거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우유 거품을 제가 또 올릴 겁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 만약에 뭐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여기도 아까 우리가 항상 제가 늘 그렸던 것처럼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어차피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촉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셔도 아주 이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다면 어때요? 그렇지 않다면 어때요? 좀 은은하게 하려면 어때요?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만 이렇게 뿌려주면 약간 뭔가 어때요? 보이지 않는 행운? 그죠? 여러분이 잡을 듯 말 듯 뭐 이렇게 나가도 뭐 하나의 또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시나몬이 들어간 거, 초코가루 들어간 거. 자, 이렇게 이제 네 잔에 시나몬, 그 다음에 초코, 뭐 어떤 비슷한 느낌이겠죠. 단지 초코냐 시나몬이냐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위에 뿌렸으니까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먹으면 아무래도 시나몬 향이 좀 덜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한번 그냥 한번 먹어볼까요? 그냥 둘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냥 마셔보세요. 아, 그냥 마시는 걸로요? 시나몬 향이 엄청 올라가요. 좀 다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죠? 네. 얘는 이제 중간에 이제 띄운 거. 얘는 처음에 코에 향이 확 퍼지는데 입에 들어갈 때는 향이 그렇게 많이 안 나고요. 요거는 처음 마실 때부터 코에 은은하게 그쵸? 향이 나는데 입에 들어가는 카푸치노 그 시나몬 향도 강하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어떻게 위에다 제가 살짝 뿌렸으니까 향기도 느끼면서 하는 거고, 얘는 어떻게 시나몬 향이 좀 위에다 뿌렸기 때문에 좀 강하게 하는 거. 네네. 근데 이제 얘를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만약에 문다면 이렇게 또 저어야 된다는 이런 또 많이들 이렇게 드시죠. 네. 이 저어서. 네. 그 다음 어때요? 젓는 이런 어떤 번거로움이 있고, 얘는 어때요? 저을 필요 없이 위에 있으니까요 마시셔도 되고 스트로를 이용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께 스트로스를 항상 말씀드렸지만 드실 때는 보통 먹으라면 이렇게 먹어요. 그렇게 먹지 말고 거품 커피 또는 커피 거품 이런 식으로 드신다면 더 그 제로의 어떤 다양성 또 제로의 조화를 즐길 수 있다는 거 한번 또 네. 드셔보실까요? 얘는 이제 젖지 않은 거고, 얘는 젖은 거고. 내려갔고요. 이제 올라오겠습니다. 네. 또 가운데 치인 시나몬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서 시나몬 향이 이제 아마 올라올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 어느 게 더 맛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어쩌나 좀 같아요. 저는 항상 고객들이 이게 음용을 하실 때 좀 편리성을 더 저는 많이 좀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중간에 이렇게 뿌린 것도 많이 권장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더 조화롭게 입에 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초코도 한번 또 드셔보실까요? 초코 가루? 네. 일단 마셔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또 안 저어주면 어때요? 아마 초코의 전체가 다 섞이지 않는다는 이런 또 단점이 있겠지만 또 코로 느끼는 초코 향은 또 얘가 더 강하겠죠. 네, 예상하시는 대로 그런 느낌이 그렇죠. 나는데 네. 확실히 초코는 달콤한 향이 나니까 코에서는 되게 달콤한데 입에서는 되게 그렇죠. 요거는 딱딱한 커피의 네. 풍미가 맞아요. 나니까 되게 매력 있어요. 또 요거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저걸로 이렇게 저어서 또 이렇게 먹으면 네. 이제 그 유거품이 또 섞이는 또 요런 또 매력이 또 있겠죠. 네. 거품이 초코 맛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드셔보시고, 이렇게 미리 뿌리는 걸 좋아하시면 어떻게 주문하실 때, 시나몬을 좀 커피에다 뿌리신 다음에 거품 넣어주세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핫순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핫순도 저는 핫순은 이거 보여드리지 않았죠. 핫순 커피에다가 뿌린 다음에, 그냥 만드셔도 굉장히 여러분들 느낌을 줄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위에다가 파우더를 뿌린 다음에 만드시면 우유를 부어서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느낌을 또 가질 수가 있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깨알 꿀팁이에요. 되게 차이가 있어서 즐기는 맛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 뭐 제가 여기 남은 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또 재밌는 걸 또 한번 이렇게 제가 또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요.
뭐 따로 만들진 않고 여기 있는 걸로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새로 만들었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또 하얗게 예쁘게 거품이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하냐? 요쪽은 제가 시나무를 뿌리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뭐 종이가 있다면 종이로 맞고 네. 뿌리셔도 되겠죠. 야누스네요, 반반. 짬짜면? 짬짜면. 이렇게 시나몬 충분히 뿌려주시고 네. 그다음에 어때요? 요쪽에는 초코. 전 개인적으로 초콜릿 시나몬 둘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뿌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와 밑에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요? 이쪽을 볼 때하고 이쪽을 볼 때하고 또 느낌이 다르겠죠. 이쪽은 초코 향이 올라올 거고 이쪽은 시나몬 향이 올라올 거고. 어디 짬짜면 갔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출하면 아무래도 어떡해요? 충분히 맛있게 먹을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항상 늘 생각입니다. 우리 바리스타는 요리사다. 바로 요리사가 어떤 이런 또 소스, 파우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또 사용하냐에 따라주고 느낌을 다르게 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즐기지만 커피를 즐기지만 이 또 커피하고 어떤 재료가 어떻게 조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 또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만 꼭 들어가는 건 아니죠. 돼지고기와 참치를 넣을 수 있죠. 또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이디어를 내신다면 정말 커피라는 것을 더 재밌고 더 맛있게 즐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바리스타분들이 만드시고 나서 먹는 방법을 잘 알려주셔서 손님들에게 즐길 수 있게끔 해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먹는 방법도 저는 굉장히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권유하고 싶어요.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오늘 괜찮았나요? 네,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고 네. 뭐 아이스 카푸치노 많이 이렇게 유행하는 또 메뉴는 아니지만 또 여러분께서 이렇게 아신다면 어떻게 오늘 좀 진하게 먹고 싶다 커피를 물론 샷 추가해서 드셔도 좋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메뉴가 있으니까 이렇게 즐기신다면 여러분께서 올 2020년 이 여름을 잘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